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브이로그를 너무 오랜만에 켜는 것 같은데? 아니 사실 범이랑 그 데이트하는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싸워가지고 못 찍었어요. 아 이게 징크스가 있어. 카메라만 켜면 항상 싸워요. 범이는 지금 사무실에 갔고요. 저는 촬영한다는 핑계로 집에 이렇게 혼자 남아서 밥을 먹고 갈 거예요. 사실 오늘은 범이랑 데이트한다고 약속은 안 잡아놨는데 그냥 가가지고 있다가 저녁 먹고 카페 가고 하면 될것 같아요. 모닝커피를 한번 먹어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항상 정수를 마셔요. 망했다. 물이 이렇게 해놓고 가만히 있었어. 제가 이래요, 여러분. 그리고 보여주기용으로 커피를 탈게요. 사실 아침에 커피를 그렇게 많이 먹지 않거든요. 갬성 브이로그처럼. 이러면 약간 어떻게 해야 갬성 브이로그가 되지? 하나짜리로. 제가 원래 1리 커피를 썼었거든요. 근데 1리보다 네스프레소가 훨씬 맛있어. 진짜. 1리는 약간 그냥 커피 마시면 네스프레소는 카페 커피 맛이 나요. 갬성 브이로그 같다. 여기에 이제 필터 이렇게 싹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게 좋은 게, 그 1리는 약간 이 위에 크레마가 많이 안 올라오거든요? 근데 얘는 크레마가 진짜 많이 올라와서 커피 맛이 되게 부드러워. 진짜 좋아요. 이게 가격 차이가 솔직히 얼마 안 난단 말이에요? 10만 원 정도 나는데 평생 쓸거 생각하면은 난 네스프레소가 훨씬 좋은 것 같아. 오늘은 부산에서의 라이프를 많이 돋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자주 가는 곳들을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그러기에는 너무 늦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따가 제가 요즘에 진짜 좋아하는 허스키 카페가 있는데 애견 카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따가 범이한테 가자고 한번 쫄라보려고요. 제가 패드를 좀 오랫동안 붙이고 있어졌잖아요. 요거 패드는 요즘 좀잘 쓰고 있는 메디힐 패드인데 이게 완전 수분 패드예요. 근데 제가 또 메이크업 나오니까 말 많아지는 거 봐. 어쨌든 제가 원래 메디힐 제품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좀 약간 메디힐 제품들은 전체적으로 저한테 조금 자극적인 느낌이 있었어서 좀 시딩을 많이 받아도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많이 안 해드렸었는데 요 패드는 진짜 좋아요. 얘는 약간 수분 가득한 딱 그런 느낌인데 수분도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쫀쫀한 좀 깊은 느낌의 수분 그런 패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좀 피부가 붉어졌을 때 진정시키기 위해서 써주고 있어요. 배달 왔다. 이렇게 해주고 렌즈를 먼저 껴줄게요. 이 렌즈 꼈을 때 여러분들이 좀 많이 물어봐 줬거든요. 렌즈 어떤 거냐고? 근데 이거 렌즈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은 아주 아주 간단하게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아이라인 안 그리고 마스카라만 좀 해주고 눈에 음영 주는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좀 그래픽이 부드러운 느낌의 그레이 렌즈예요. 그리고 이제 수분크림을 발라줄게요. 수분크림은 요거. 오드리앤영 하이비건 얼스 워터크림. 요거를 발라줄 건데, 요거는 광고 제품이거든요? 근데 광고 제품이지만, 제가 정말 요즘 정착한 크림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럼이랑 토너랑 다 정착할 제품을 찾았는데, 크림은 정착할 제품을 못 찾고 있다고 말씀을 진짜 많이 드렸단 말이에요. 그만큼 제가 크림 보는 것도 까다롭고, 좀 뭔가 이제 크림마다 다 너무 종류가 다르니까, 보통은 그때그때 어떤 좀 타입에 따라서 다른 크림을 사용해주고 있긴 한데, 요즘에는 아예 이걸로 정착했어요. 요게 같은 라인으로 토너도 있는데, 저는 이 크림이 진짜 잘 맞더라고요. 광고가 들어오기 전에 테스트를 할 때, 비건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좀 관심이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대를 하고 샀는데 제품력도 진짜 괜찮고 원래는 몰랐는데 요 히아루론산이라는 성분이 동물로부터 얻어지는 성분이래요. 토양 속에 있는 균주의 비건 히아루론산 성분이라고 해서 취지도 진짜 마음에 들고
이게 비건 제품이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순하고 저한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진짜 너무 좋아요. 이게 광고라서가 아니라 요즘에도 진짜 이게 딱 보면 티가 나지 않나요? 제가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를. 그리고 이게 짜서 쓰는 튜브 타입이어가지고 단지형에 비해서 좀 위생적으로도 되게 괜찮고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발림성이 어떠냐면 좀 이런 젤 타입의 보통 크림들은 우리 피부에 발랐을 때 좀 수분감이 좀 쉽게 날아간다거나 약간 알로에 젤 같은 느낌으로 날아간다거나 아니면 너무 찐득찐득한 느낌이 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약간 피부 속에 수분을 촥 채워주면서 이 수분이 피부 겉을 한번 싹 감싸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쫀쫀한 느낌? 이런 찹찹찹한 쫀쫀한 느낌? 그리고 피부의 열감도 좀 낮춰줘서 피부에 열감이 많으신 분들한테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얘가 약산성이어가지고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쓸 수 있는데 쿨링감도 느껴져서 지금처럼 피부 열감 낮출 때 좀 일시적으로 확 낮춰야 될 때 이 크림 쓰고 메이크업하면 메이크업도 진짜 잘 먹고 원래 그거 알죠? 피부 메이크업은 진짜 피부 열감이 있으면 피부 메이크업 다 뜨거든요? 근데 이렇게 피부 열감을 낮춰주고 시작하면 우리 피부 메이크업이 진짜 잘 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7월 4일부터 오드리앤영 공식몰에서 이제 하반기 첫 세일 프로모션이 들어간다고 해요. 제가 이거는 진짜 소중이 여러분들도 꼭 써봤으면 좋겠고 이 영상을 보는 소중이들이 이게 소윤템이라고 하고 제가 정착한 크림이라고 하면 궁금해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진짜 구매해서 사용해보는 소중이들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제가 브랜드에 요청을 드렸더니 우리 소중이들만 쓸 수 있는 그런 특별 할인 코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자세한 거는 더보기란에다가 띄워놓을게요. 근데 이 크림은 진짜 나는 아마 이 여름이 되어서 크림에 정착을 못하는 분들이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흡수시켜주고 바로 피부 메이크업을 해주겠습니다. 디자이너 리프트 스무딩 퍼밍 파운데이션 1.75호 요거를 발라줄게요. 이게 내가 데자뷰인가? 아마 이거를 제가 데이트 브이로그 때 이 똑같은 루틴으로 피부 메이크업을 했었다가 그 영상 자체를 버리게 돼가지고 지금 못 쓰는 것 같거든요. 이게 피부 표현이 진짜 예뻐요. 이렇게 그냥 한번 해주면 커버력이 막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내 피부 결 자체가 좀 이뻐 보이는 느낌? 이런 느낌? 이렇게 해주고 여러분 근데 저 눈썹 진짜 많이 자랐죠? 저 이거 안 그린 거거든요? 근데 눈썹이 왜 이렇게 예쁘나? 미쳤나봐. 내가 눈썹이 이 정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원래 내 눈동자 전에서 끝났단 말이야. 눈썹이 엄청 많이 자랐어. 피부 표현 예쁘다. 그리고 요즘 엄청 잘 쓰고 있는 요거 노세범 파우더 이니스프리 노세범 파우더 21호 쿨톤 커버가 덜 된 부분을 한번 이렇게 찍어서 발라줄게요. 이게 진짜 뽀송뽀송해가지고 약간 파우더 처리한 것처럼 발리는데 그동안에 제가 파우더 처리한 것처럼 발리는 쿠션들을 몇 개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근데 정말 정말 개인적으로 내가 좋다고 하는 게 약간 민망해질 만큼 계속해서 좋은 제품들이 나오니까 제가 써본 것 중에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지금까지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그 파우더 처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쿠션들은 이게 사람에 따라서, 기초에 따라서 좀 많이 건조해질 수도 있는 그런 피부 표현이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얘는 개인적으로 좀 피부가 저보다 건조하신 분들도 만족하실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쿠션들은 파우더를 이 파데에 섞어서 바르는 느낌이라고 하면 얘는 정말 바를 때는 촉촉한데 바르고 나면은 파우더 처리가 되는 듯한 좀 그런 뽀송한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뭔가 속광은 도는데 여기 겉에가 되게 뽀송뽀송한 느낌이죠. 그리고 디어 달리아 컨실러 바닐라 이걸로 이 부분만 살짝만 커버해줄게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진짜 끽하면 턱 부분에 트러블이 나가지고 정말 약간 턱 부분에 트러블 흉터가 진짜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 부분에 최근에 난 거 말고는 피부가 정말 지금 피부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이게 내가 평소 생활 습관이랑 이런 거에 좀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 한번 소개시켜주는 영상도 한번 찍고 싶어. 이렇게 해주고 미스트를 한번 뿌려주고 미스트는 달바 화이트 트러플 리프레쉬 스킨 카밍 세럼
요거는 기초 단계에서도 많이 뿌려주는 세럼인데 지금 좀 너무 건조해가지고 여기 입 주변이 좀 따갑거든요. 그리고 픽서로 한 번 더 고정시켜줄 거예요.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피니쉬 세팅 픽서. 어머, 얼굴에 광바. 그리고 지금 약간 배고파가지고 메이크업은 약간 이따가 조금 보류를 하고 밥부터 먹도록 할게요. 좋겠습니다. 영미, 난 자꾸 가야지. 아, 예, 보람 아빠한테 얘기 들었어요. 이건 너희 비춘다 할까 봐. 저희 오빠의 이거 진짜 맛있다. 대출이자 얼마 안 하던데? 진짜 맛있어. 돈 안 가져갔으면은. 저는 얼른 머리랑 옷을 입고 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는 생지 데님 스커트랑 위에는 나시를 입었는데 제가 나가면 추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가디건을 하나 챙겼어요. 왜냐면 이따가 약간 바닷가나 이런 데 갈 때 좀 쌀쌀할 것 같아서 이렇게 꾸미는 건 또 오랜만이네. 그리고 머리는 그냥 이렇게 생머리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입고 신발은 그냥 쪼리 같은 거 이렇게. 그리고 저는 이제 범이를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범이 만났어요. 흉혁이. 인사할 준비되면 말해. 하이. 하이구. 친구가 아주 대단한 친구예요. 빨리 PR해줘. 네? 쿠전이라고 아시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25살이에요. 프로게이머예요. 우리 오랜만에 투샷이네. 짜잔. 오늘도 범이는 내 옷을 입었다. 여기 좋더라. 사람 많아? 친구들이.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오늘? 새로운 친구들인데? 내가 봤을 때 이거 페이스북 때문에 그런 거야. 오늘 무슨 일이야? 안녕하세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지금? 때문이에요? 네. 진짜요? 응. 처음 본 애들 많다 맞지? 응. 쟤들 왜 다 저기 누워있지? 그냥 나 약간 들어오자마자 심장이 엄청 빨리 뛰는 거야. 사람 너무 많아. 너무 꼬마인 것 같아. 모자 이쁘시네요. 아직 미완성인데 왜 이렇게 이쁘지? 아니 이관식 소개해줘야겠다. 이관식 하면은 강아지들이 다 여기로 와요. 아 맞다. 앞에서 왔다. 괜히 봐봐.
너무 착해. 앉아. 모모. 얘 모모. 손. 모모는 모모처럼 생겼어. 하이파이브. 와 난리 났다. 손. 손. 애니가 제일 착해. 여유 있어, 맞지? 애니. 애니. 불러. 아이고 잘한다. 남자예요? 지금 이것 손? 때문에 그런 건가? 손. 아 착해. 애니 손. 손. 귀찮은가 봐 손만. 뭐 애니? 나 머리 감았어 오늘. 아니 머리 안 감은 날에는 엄마 탓이다. 귀여워. 어떻게 머리 냄새를 좋아하지? 맞지? 달 완전 커. 어, 이거 달인 줄 알았네. 가로등 맞지, 이거? 달 저기 있는데? 잠깐만, 달 보여주고 싶은데? 달이지, 이거. 달 진짜 커. 실제로 보니까 엄청 큰데 왜 이렇게 작게 나오냐, 여기는? 여기는... 별로야? 뭐 이 가운데 왜 잘 안 보여? 찍긴 잘 찍은 것 같은데? 오, 잘 찍었다. 응. 오, 좀 잘 찍은 것 같은데? 보자 보자. 아닌가? 아닌가 보네. 내 포즈가 애매한 것 같은데? 돌려서 말하지 마. 땡. 안탕 먹으러 왔다. 민미가 잘 먹어. 좀 민생했다. 아, 소금 있어, 원래 이렇게 민밍해? 오늘 가능해서 생일에 유심히 처음 먹어봐? 집에 와서 내일 촬영할 준비하고 이제 빨리 자야 될 것 같아. 너무 힘들다. 바깥 생활 오래 해서 힘들어. 안녕.